자, 그 다음에 그 88페이지, 88페이지 차고, 그지? 그 88페이지 여러분 뭐 백구조 차고에 하는 의사표시 해가지고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는데, 무슨 부분에 차고?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는데, 뭐 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고가 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뭐할수 없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지? 하고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여기도 만약에 취소하더라도 이미 선의의 제3자에 갔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앞사람이 무효면 뒤사람이 무조건 뭐 무효. 근데 의사표시 요 4개 무슨 진위? 비진위, 통정, 차고, 사이강박은 무슨 제3자한테 갔을 때는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는 무효 취소되더라도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그걸 아까 무슨 안전? 거래 안전. 요 특별 규정이다, 그지? 그거 기억하고. 그럼 요 차고에서는 뭐가 중요하겠노? 그법 조문만 보면 중요한 부분이냐, 아니냐, 이게. 가지고. 아까 여러분 통정에서는 아까 갑을병, 무슨 병? 갑을병. 그럼, 그래서 누가 중요하다? 병.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조건 유효무효, 무효. 왜?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내한테 팔아라. 무슨 K? 오케이. 그걸 아까 여섯 자, 뭐, 무효행위 추인. 그지? 그거 기억하고, 그지? 그 다음에 진짜 의사표시 있는 걸 무슨 행위라는 말씀다? 은행행위. 무슨 행위? 은행행위. 하고, 그 다음에 제3자에 속하는 거, 속하지 않은 거. 그럼 108조 제3자에서는 무슨 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지? 그래서 아까, 그러면 가장 양도, 통적 있기 이전에 있었던 사람은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슨 존? 기존, 앞서, 이전. 그지? 그 다음 또 가장 양도했을 때는 물건이 기준인데 단순한 채권자, 채무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추심, 손해배상, 이런 말 들어가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그거.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그한 8개만 볼건 치고 있어도 그거 나오면 거의 걸려든다. 다음에 모의고사 칠 때도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차고인데. 그럼 비진위와 통정은 여러분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지? A, 의사는 A인데 표시는 뭐로? B로 이렇게 표시했을 때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 표자는 무슨 고? 알고가 공통점이지 요두 개는. 근데 상대방이 모르고 무슨 진위? 비진위. 상대방도 알고 하면 뭐? 통정. 통정의 특징은 무슨 자? 진짜가 조금도 없다. 그지? 근데 어쨌든 요 107, 108은 표자가 불일치를 무슨 고? 알고인데. 자, 백구조 차고 들어가는데, 차고는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지? 맘먹은 것도 비, 표시도 뭐, 비. 그럼, 일치, 불일치, 일치. 근데 실질적으로는 일치, 불일치, 불일치. 뒤에 틀린 줄 알았을 때,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그럼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 하다? 유효. 처음에는 뭐로 효과 발생? 비. 나중에 뒤에, 야, A라고 해야 될걸왜 B라 잘못 표시했지? 알았을 때는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불일치하는데 불일치한 걸 표자가 모르고 하면 차고. 누가 모르고? 표자. 요둘다 비진위와 통정의 공통점은 표자가 불일치를 무슨 고? 알고인데 요거는 무슨 고? 알고. 요거는 표자가 모르고 하면 뭐? 차고. 차고는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자, 그럼 좋다. 그럼, 여러분, 취소하면 누구는 좋노? 표자. 이렇게 한다. 무슨 자? 표자. 그러면 상대방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노? 그렇지. 될수 있으면, 그래서 취소 안 되게 하는 것은 누가 입증? 상대방. 취소하는 것은 누가 입증? 표자. 그래서 앞으로 무효 취소 요건은 누가 입증하냐 하면 누가? 표의자. 항상 그래서 여러분 입증 책임 꼭한개 시험 문제 나오거든. 근데 어디서 나올지 알고 그 내용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입증 책임은 뭐 함으로써? 입증함으로써 뭐가 있는 자? 이익이 있는 자. 무효 취소되면 누가 이익이 있노? 여기서는.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표의자. 그럼 무효 취소 요건은 누가 입증? 빨리. 표의자. 그럼 무슨 방은? 상대방은 뭐 하지 않게 하는 거? 무효 취소 안 되고 유효하게 하는 건 누가 입증? 빨리. 상대방. 어우, 잘하네. 누구한테 배웠는지 참잘 배웠다.
그지? 어, 그 중요하고 그런 게 큰 게 중요하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까 그냥 착오다 하면 무조건 착오 취소하자는 표자가 그래서 법은 그렇게 흐름하지 않다. 무슨 부분에 중요한 부분에 뭐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그러면 요 중요 부분 입증 책임 빨리 대라. 입증 책임. 그렇지. 어, 잘하네. 그렇게 자꾸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표자. 표자가 그럼 취소하려면은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다?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걸 입증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취소하면 누구는 좋다? 빨리. 표자는 좋지만 누구는 불리하노? 상대방. 그죠? 예를 들면 물건을 만 개 주문했단 말이지. 만 개를 주문했는데 그럼 뭐 상대방은 기업하는 사람인데 막 조업은 특검비 줘가면서 막 만들고 있는데 중요분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했대 이게. 그럼 상대방 막 손해도 발생하고 막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방은 될 수 있으면 뭐 되지 않아야? 취소되지 않아야. 근데 일단은 중요분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아까 단 표자에게 무슨 자에게? 표자에게 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취소를 저지하려면은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 책임 빨리 상대방 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상대방. 어 이렇게 가는 거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조금씩 따라오잖아, 그지? 어. 그러고 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예에서 중대한 과실이다 아니다는 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는 원래 주로 지문이 어떤 게 나오냐 하면은 중대한 과실은 주로 어떤 지문이 나오냐 하면은 관청, 대장, 등기부 이런 거, 응? 이런 단어가 나오면 관청에 알아보지 않고 대장을 확인해 보지 않고 등기부를 확인해 보지 않고 하면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치? 이거 특징이 뭐가 특징이고? 공시, 공시. 무슨 시? 공시가 뭐고? 공적으로 표시. 무슨 쪽으로? 공적. 그래서 여러분 등기부 하면 무슨 지? 그렇지. 어우 잘하네. 등기부 하면 무슨 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등초봉 교부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아니거든. 등기의 주목적이 뭐가 주목적? 공시. 대장도 뭐 공시하니까 무슨지 누구든지. 근데 부속 서류는 무슨 관계인에 한해서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등기할 때. 그 시스템을 알면은 자동으로 알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건 어 공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근데 확인하지 않았다?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 차고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는데 근데 판례는 한 개 더 요구한다. 판례는 이 중요한 부분이 되려면은 중요한 부분과 함께 요거는 민법에 아까 규정이 없는데 판례는 요 어, 표자에게 무슨 자에게 표자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야 돼. 그럼 중요일지라도 뭐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요 세 번째 여기 잘 나온다. 손해가 발생. 다른 말로 무슨적 불이익이 있어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거꾸로 뭐가 발생하지 않았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중요일지라도 뭐가 발생하지 않았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무슨적 불이익이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착오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표자에게 불리한 건 아니잖아요. 착오가 있었는데 오히려 표자에게 뭐 한 경우 유리한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예? 그럼 또 여러분 대표적인 게 법률 행위의 착오, 법률의 착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양도소득세. 무슨 소득세? 매수인과 계산해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싸게 팔았다. 근데 나 양도소득세는 몇 개월 후에 나오노? 보통 6개월 후에 나오잖아요. 에? 맞잖아요. 에? 맞잖아요. 아니, 근데 나중에 엄청나게 나왔다, 이게.
그럼 매도인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거 잘 나온다. 무슨 소득세 차고? 양도, 세금에 관한 차고, 법률에 관한 차고, 이렇게 한다. 그거 대표적인 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취소하려니까 무슨 방위? 그 양도 소득세 내가 줄게 하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게. 그걸 무슨 방위? 상대방이 진위에 뭐 한 경우? 동의한 경우. 뭐 한 경우? 동의한 경우. 이런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이런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럼 결국, 그럼 자, 요건. 요건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몇 개고? 세 개. 자,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해서 갑이 취소하려면 중요착오와 함께 무슨 과실이 없어야 되고,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이 세 개가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꼭 외워야 된다, 이거. 요건은. 그럼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착오는 몇 개? 세 개. 중요면서 중과실이 없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그럼 이렇게 해갖고 취소했단 말이야. 취소하면은 누구는 불리하노? 상대방. 그지? 그러면 해가지고 상대방 이 표자가 취소함으로, 자, 표자가 뭐 함으로? 취소함으로, 취소함으로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손해가 발생해도, 표자는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표자는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은 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착오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제도다. 빨리. 표의자. 그 요건을 그러면 엄격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완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엄격화시켜야지. 그래서 요거 판례는 민법에서 두 가지 있고, 중요면서 중과실만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법조문에. 그래서 판례는 한 개 더 요구한다. 표자가 무슨 배상 책임 안 지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 안 지기 때문에 요건을 엄격 완화. 엄격.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한다는 거지. 누구에게? 중요와 함께 표자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무슨적 불이익이 있어야?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만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세 가지 하고, 그럼 요 또 표자는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요거. 넷.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해. 이해. 이해는 강의 들을 때 이해고, 시험 치려면은 뭐 하고 있어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해. 어른들은 뭐 이해만 하면은 시험 읽으면 될 것 같아도 떨어진다, 100%.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좋게 이야기하면 기억, 숙지, 이렇게 하는데, 시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해야 된다?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뭐 하고 있어야? 그치. 지금 몇 개? 세 개 기본. 요거 몇 개? 네 개. 하나 더. 자, 잘 봐라, 이게. 여기서 만약에 을이 갑의 잘못을 가지고 됐습니까? 해제했단 말이지. 누가 해제했다? 을이. 그러면 갑의 잘못으로 해제하면 을이 갑에게 해제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근데 요 갑이 뭐 중요 착오가 있다.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하면은, 착오를 가지고 뭐 하면은? 취소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데 실익이 있다. 그래서 요 해제했다 하더라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하면 뭐? 오. 지금 몇 개 했노? 기본 몇 개? 세 개. 손해배상. 표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러면 해제했다 하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몇 개? 다섯 개죠. 하나 더. 자, 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은 뭐 할 수 없다? 취소 못 하잖아요. 중대한 과실, 지금 알짜배기만 해주고 있잖아,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 아우, 잘하고 있네. 그걸 해야 차고 딱 나오면 맞출 수 있대, 이게.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못하는데? 취소 못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뭐 한 경우? 이용한 경우는? 뭐 한 경우는?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됐습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항상 취소 못한다. OX, X.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공부 안 한 사람은 선생님 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뭐 취소 못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선생님 정신을 못 차리겠어. 공부 안 하니까 그렇지. 진짜 아니 인터넷 보면은 막 자기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대. 시험은 내 중심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뭐 책이 중심이지. 그래서 뭐 민법은 외계의 단어만은 이루어져가 있고 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런 말 하면 나는 무슨 빵한 사람이에요, 딜빵한 사람이에요, 그 말하고 똑같다. 근데 하면 다 된다. 그럼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처음에 적게 해서 그렇지. 그럴 때는 그냥 내가 무슨 심의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아, 잘하네. 하산해도 되겠다. 야. 예.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책 내용을 알려고 하면 안 되고 선생 노하우를 알려고 해야 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선생 그 노하우를 자꾸만 알면은 빨리 간다 다른 사람보다. 근데 너 선생 니는 니고 나는 뭐 나다 무슨 웨이 마이 웨이 하면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요 요건 여섯 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차고는 중요한 부분이냐 아니냐. 그럼 중요한 부분이냐 아니냐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 것도 없다. 여러분이 시험 칠 정도 되잖아요. 딱 보면 알거든. 예를 들면 여러분 뭐죠? 그 보정을 쓰는데 뭐를 쓰는데 보정을 쓰거나 안 가면 우리 집에다가 무슨 건을 설정해 준다.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데 채무자가 누구냐 하는 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와 채무자가 돈 잘 갚는 사람이다. 내가 우리 집이 날아갈 가능성이 없고 채무자가 뭐 돈 잘 안 갚는 사람이면 우리 집 날라갑니까 안 날라갑니까? 날라가지. 그래서 뭐 보정 설정 이런 데서 채무자에 관한 차고 하면 무슨 부분에 관한 차고? 중요. 그럼 매매에서는 뭐가 중요하노? 물건 돈이 기준이거든. 그것도 잘 나온다. 매매에서는 뭐가 기준? 물건 돈. 자 근데 나는 장사하는 사람인데 매도인인데 갑하고 우리 집하고는 원수 집안이야. 갑하고 우리 집하고는 무슨 집안? 나는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었지 우리 물건을 갑한테는 팔기 싫어. 근데 나는 돈을 받고 누군 줄 알고 어린 줄 알고 팔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원수인 갑이더라. 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서? 매매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차고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부분 아니다. 그렇지. 어디에 중점이 있으니까? 물건 돈. 그렇지. 근데 정여에서는 정여 무상 정여. 근데 갑이 참 내 힘들 때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됐습니까? 갑이 참 내 공부할 때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하는데 너는 시험 안 된다 했는데 갑은 너는 할 수 있어 용기도 주고 했는데 이번에 시험도 합격하고 또 잘 되려고 하다 보니까 뭐도 걸렸어? 로또. 그치? 아, 이런 로또 걸리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스님한테 했더니 로또 걸리면 그다음부터 망한단다. 왜? 평생 받을 복을 한꺼번에 다 받기 때문에. 뭐 받을 복을? 한꺼번에 다 받고 그다음부터 뭐만 불행만 계속 온다는 얘기예요.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 그건 모르겠고 그래도 나는 뭐가 되고 싶다. 진짜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스님이 그 도통한 스님이 있는데 너는 그 다음부터는 가족이 죽거나 너가 죽거나 뭐 불행이 생기거나 거지가 되든지.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로또 걸리는 사람은 절반은 하여튼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잖아요. 안 나와있지만 그리고 또 불안해서 못 산다네. 와서 막 로또 걸렸다고 자꾸 막 돈 달라고 하니까 주면 되는데 주기 싫잖아요. 어? 하여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걔가 이제 내가 어린 줄 알고 갑인 줄 알고 탁 줬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누구더라? 어리더라. 자동차 한 개 사줬다 이게. 갑한테 1억짜리 한 개를 사줬는데 갑인 줄 알고 줬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누구더라? 어리더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상에서는 그런가. 뭐 그런 거 이제 보면은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러면 시험은 뭘 가리내냐면 요 동기상의 착오를 가리내거든. 무슨 상의 착오? 동기상의 착오. 그럼 여러분 동기는 뭘 동기라노? 그게 맘먹은 거잖아요.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의사가 뭐 어떤 의사가 있든 그게 뭐가 돼야지 표시가 돼야 효력이 발생하지. 그지? 동기는 의사나 마찬가지지. 그지? 그럼 동기가 아무리 103조일지라도 유효무효 유효. 근데 동기가 표시되고 알려지면 유효무효 무효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동기의 불법. 그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동기상의 착오 하면 원칙 뭐 중요이다 아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근데 단 동기가 뭐 되고, 그렇지,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하면은 중요분의 착오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발된 동기 이렇게 나오거든. 무슨 된 동기? 유발된. 누구에서 유발된? 누구 때문에 시작, 법률행위 했다는 말이고, 상대방. 그럼 누구로 인해서 시작했다 빨리? 상대방. 그래서 유발된 동기 하면은 누구 때문에 시작? 상대방. 그럼 유발된 동기는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이미 누가 알고 있다 빨리? 상대방. 중요 차후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내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잘 내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 이거 동기상의 착오다. 소문, 생각하고,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뭐, 알려지지 않았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근데, 표시하고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냥, 그럼 여기서는 중요를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요가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나오거든. 뭐가 아닌 거? 중요가 아닌 거. 그러면 중요가 아닌 거, 그냥 막연하게 동기, 가격, 시세, 수량, 지점, 넓이, 그지? 뭐, 요 다섯 개, 무슨 자? 숫자, 무슨 자? 숫자, 동기, 가격, 시세, 수량, 면적, 지적, 이런 착오는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이게? 그 다음에 물건의 성질, 물건의 성질, 물건의 상태,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예. 요거. 그럼 거꾸로 중요 부분인 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위치, 경계, 현황, 그 다음에 아까 뭐 법률행위, 이런 뭐, 이런 거. 요런 것들은 무슨 부분이 차고? 중요 부분이 차고. 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됐습니까? 예. 위치, 경계, 현황, 법률행위.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쭉쭉 많다. 그럼 아까 대표적인 게 아까 법률행위, 법률규정 이 착오로 대표적으로 아까 무슨 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런 거 기억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서 자 여러분 오늘 받은 포인트 한번 봅니다. 2페이지 그지? 몇 페이지? 2페이지. 예? 자, 차고 사례 갑니다. 갑은 을 소유의 X 토지 일대에 혁신도시가 생겨 이로 인하여 가격이 뭐 할 거니라는 폭등할 거라는 소문을 입수하고서 시가 2억 원의 X 토지를 얼마에 4억 원에 계약을 마했는데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그 소문이 허위인 게 뭐 판명된 경우 갑은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빨리 답해라. 물었다니나 이게. 한 개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항상 두 개로 이야기해라 했잖아요. 핵심 단어는 아까 그 뭐가? 뭐? 설명 한번 해봐라. 제목 그럼 붙이면 뭐고? 제목 붙여라 제목. 제목 붙여라. 동기사의 착오 해야지. 소문을 입수하고서 그게 핵심이지. 뭐를 입수하고서? 소문을 입수하고서. 무슨 상의 착오? 동기 상의 착오인데.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혁신도시가 생겨 집값이 뭐 할 거라고 폭등할 거냐는 소문을 입수하고서 2억 원짜리를 얼마에? 4억 원에 계약체는 나중에 허위임이 판명됐다. 했을 때 무슨 상의 착오? 동기 상의 착오. 뭐 되지 않으면? 표시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 표시되고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이 간단하게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요거를 지금 무슨 상의 차고 동기 상의 차고 원칙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근데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만약에 표시하고 무슨 방이 알고 있다면 상대방이 그래서 2억짜리를 3억짜리 산다는 걸 무슨 방이 알고 있다면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항상 두부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되겠습니까?
만약 그 소문이 처음부터 토지 소유인 을이 제공했다면, 자, 을이 제공했다면 이거는 무슨 된 동기? 그렇지. 그런 경우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소문을 처음부터 토지 소유인 을이 뭐 했다면, 제공했다면 무슨 된 동기? 유발된 동기. 그래서 그 문제를 딱 하면은 그 뭐 무슨 상의 착오 제목 붙이면 뭐 동기상의 착오 문제. 그렇게 한다 시험을.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이게 막 이게 판례만 풀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게 돼 있어요. 다음에 문제 풀이 할 때 재밌는 거지. 칠판이 이게 개똥처럼 보여도 칠판이 중요하다 이게. 그다음에 2번 갑이다. 갑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을 소유 X 토지를 매수했는데 법령 제한으로 인하여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토지임이 판명되었다. 이건 뭐? 어? 만약 갑은 그 토지를 매수하면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여물을 관할 관청에 뭐 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이건 무슨 과실이 중요착오는 맞잖아요. 중요착오는 맞는데 그럼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샀는데 공장을 지을 목적이 없는 토지임이 판명되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냥 취소할 수 있는데 무슨 과실이 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럼 거기에 관할 관청이 알아보지 않고, 그게 핵심이다. 아까 뭐라는 단어가 나온데 너 관청 대장 등기부 이렇게 나오면 무슨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유사 사례 갑니다. 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거다. 중개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시험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내거든. 문제은행처럼 해가지고. 그럼 유사. 갑은 전원주택의 신축 목적으로 을에게 알리고. 자, 신축 목적으로 동기인데 동기가 뭐 돼가 있고 표시돼 있다. 알리고 그 토지를 뭐 했다? 구입했다. 그럼 거기 핵심 단어는 뭐고? 알리고. 그러나 그 토의 관계 법령으로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였고 그 사실을 뭐 하고 있었다면 을이 알고 있었으나 갑에게 뭐 알려주지 않았다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요거. 이건 동기상의 착오인데, 무슨 상의 착오인데? 동기상의 착오인데, 되겠습니까? 뭐 되고? 표시되어 있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알고 있다. 빨리. 상대방도 알고 있다. 근데 갑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중요본의 착오를 가지고. 자, 2번 갑니다. 갑은 상각 영역을 분양하면서 거기에 첨단 오락탕을 정하고 전문 영역에 의해서 위탁 영역을 통해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였습니다. 뭐를 했습니까? 광고. 이 광고를 보고 그런 갑과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는 광고와는 달리 갑의 광고는 다소 과장된 증이라 했으나 일반 상거래 관행의 신의측에 비춰 신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와, 그렇지. 광고가 뭐고? 청약의 유인 이렇게 해야지. 뻥튀기는 맞는데 뭐의 유인? 청약의 유인. 법에서 유일하게 뻥튀기 허용하는 거 광고. 광고는 청약의 뭐 유인. 유인하려면 무슨 튀기 해야지? 뻥튀기. 그래서 됐습니까? 예. 광고. 그러나 그 또 여러분 핵심 단어 관행과 신인측에 비추어 뭐 신될 수 있을 정도면은 무슨 튀기 해도 뻥튀기 해도 기망도 되지 않고 착오를 가지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무슨 고? 광고. 잘 나온다 요거 2번. 광고가 나오면은 뭐 허위의 쪽 조금 아까 여기처럼 실제와는 광고와는 달라도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또 청약의 뭐 유인.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 건 여러분 기억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중요 착오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잘 출제한다.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95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의사표시 파트에서 됐습니까? 무슨 표시 파트에서? 의사표시 파트는 아까 몇 개 있노? 네 개. 무슨 진이? 비진이, 통정, 차고, 사이강박에서는 아까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앞에 무효 취소됐다. 해도 제3자가 갔으면 제3자가 선임이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다른 데에서는 앞에가 무효면 뒷사람도 뭐? 무효. 뭐일지라도? 선의일지라도. 그지? 맞습니까? 예, 그거, 그게 기본 원칙인데, 요건 아까 무슨 안전규정? 그래 안전규정에서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는 그대로 뭐다? 유효. 맞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 또 의사표시 파트에서, 그러면 요 차고도 되고 사기도 되고. 거기. 뭐도 되고? 차고도 되고 사기도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있단 말이지. 차고도 되고 하자 담보 책임도 내면. 여러분, 판례는 무조건 선택적 경합 이렇게 한다. 학설 필요 없다. 특히 그 2번은 뭐 다수설은, 하자 담보 책임만 적용하고 차고 사기 강박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게 뭐 학설이, 학설 필요 없고 요즘은 다툼이 있으면 뭐에 의함? 판례에 의함 이렇게 하죠. 판례는 무조건 무슨 적경합? 선택적 경합. 유리한 거 입증해서 주장할 수 있다. 다시 차고 사기, 차고 담보 책임 하면 무슨 적경합 빨래? 선택적 경합 이렇게 한다. 여러분 둘 중에 몇 개? 한 개. 유리한 거 요건 입증해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 아까 차고와 해제. 해제하고 나서 다시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서 무효로 돌리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차고 없는 거, 차고 없는 거. 차고 없는 거. 요거는 문제풀이 할 때 아는데, 요, 우리 법률행위 해석에서, 무슨 행위 해석? 법률행위 해석에서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하면 저번주에 했잖아요. 무슨 표시? 오, 표시, 무효의 원칙. 무효의 원칙.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숨은 불합이. 무슨 불합이? 숨은 불합이. 이걸 묵시적, 무의식적 불합이. 우리 계약법 할 때 무의식적 불합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뭐, 대리에서, 어디에서? 대리에서 현명하지 않았을 때. 대리에서 본인을 표시하지 않으면 원칙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 근데 무슨 방이 알면은? 상대방이 알면은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 기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난 다음 주 하는데. 요 세계에서는 뭐 없다? 차고 없다. 꼭 기억한다. 잘 나온다. 무슨 표시? 오 표시 무예 뭐 없고, 차고 없고, 무의식적 불합의도 뭐 없고, 차고 없고, 대리에서 뭐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 뭐 없다? 차고 없다. 꼭 기억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 뭐 표현대리도 역시 차고 없고, 표현대리 요 네 개 뭐 없다? 차고 없다.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여러분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 96페이지. 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죠. 요 불일치는 몇 개 있냐면 몇 개? 세 개. 무슨 진이? 비진이, 통정, 차고. 다시 비진이, 통정, 차고. 요 세 개는 무슨 치? 불일치. 그죠? 불일치고.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은 무슨 강박? 사기강박. 그지? 뭐 사기강박. 무슨 강박? 사기. 강박이한 의사표시. 강박이한 의사표시 해서 요 110조인데, 이거 왜 요 4번,
사이강박 이렇게 했지 왜 따로 뗐겠냐 하면은 요건 무슨 치? 요거는 일치. 요거는 무슨 치? 일치. 무슨 치? 일치. 일치. 그럼 일치하면 유효 무효? 그렇지. 유효. 무슨요? 유효. 유효인데 왜? 비정상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비정상? 상대방 때문에 비정상. 그치? 그래서 여러분 사이강박. 여러분 아까 차고에서는 뭐가 중요하노? 중요도, 중요는 기본 중요고 또 요건. 요건. 요건 몇 개? 기본 요건 몇 개? 세 개. 나머지 쟁점 몇 개? 세 개. 세 개지.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 다음 뭐 해제했다 하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쟁점 세 개, 요건 세 개, 여섯 개. 규결인데 그 구단처럼 차고가 딱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중요하냐? 중요하냐? 안 하냐? 그거. 잡아내는 거. 그럼 숫자 넣으면은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그지? 숫자. 숫자인데 근소하게 차이 난다? 뭐? 중요? 아니다. 광고를 보고 하면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고 사기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지? 광고. 특히 광고. 청약은 뭐? 유인. 그지? 그럼, 근데 요 사기 강박은, 사기 강박은 요건이 2단의 고의를 요한다. 이게? 몇 단의 고의? 2단의 고의. 2단의 고의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기? 사기는 기망행위와 뭐가 있어야 된다? 착오. 강박은 구조가 똑같아. 구조는 강박행위와 무슨 심? 공포심. 여러분, 뭐가 제일 쉽냐 하면은 물건이 제일 쉽다. 총칭 물건 계약하면은 어디가 제일 쉽냐 하면 물건. 두 번째, 계약. 세 번째, 총칙. 와, 총칙은 시스템 하고 그 다음 아까 금방 문제 봤잖아요. 무슨 병으로? 갑을병으로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누가? 출제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갑을병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또 국어를 잘해야 된다. 이게. 뭐를 잘해야 된다? 국어. 국어가 안 되면 이제 미치는 거지. 근데 선생님 나 국어 잘 못했는데 그럼 국어는 간단하다. 주어. 뭐? 주어. 그러면 하였다 문장 몇 개? 어? 하였다 문장 몇 개? 몰라. 안에 주어가 막 세 개씩 들어있대. 이게 주어가 몇 개? 세 개. 하였다 하면 한 문장처럼 뭐뭐가 하였으며 뭐뭐가 하였으나 뭐뭐 하였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주어가 몇 개씩 세 개씩 들어있거든. 그러면 끊어야 된다. 근데 법 전공도 안 했으면서 쭉 읽고 있잖아요. 딱 모의고사 칠 때 보면 알거든. 쭉 읽고 있잖아. 불합격. 끊고 있네 합격. 쭉 읽고 있네 불합격. 끊어야 된다. 끊어도 지금 머리에 들어올 똥 말 똥 하는데 쭉 읽고 있거든. 왜? 법도 전공 안 있는 사람이 읽으면은 이게 막 헷갈린다. 끊어야 된다 무조건. 어떻게 해라? 끊어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건. 뭐? 사기, 강박인데 사기는 무슨 행위와 기망행위와 착오, 강박행위는 강박행위와 공포. 구조가 같은데 여러분 감히 을에게 의사표시하는데 그지? 됐습니까? 을이. 자, 일반적으로는 누가 먼저 의사표시하노? 갑이 을에게. 갑을 뭐라고 그러노? 표자. 을을 뭐? 상대방. 그지? 근데 이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하기 전에 먼저, 무슨 저? 먼저. 무슨 저? 먼저. 무슨 저? 먼저. 상대방이 표자에게 기망행위를 하고 무슨 행위를 하고? 기망행위를 하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해서? 그래서 취소할 수 있대요. 누구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적 상태에서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취소한대요. 누구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상대방. 그지? 그래서 요 기망행위는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그러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묵도?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다. 침묵도.
이 침묵을 부작위 이런 말 씁니다. 무슨 자기? 부작위한 사기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침묵이 왜 기망이가 되느냐 하면 늑자 고지의무. 무슨 의무? 고지의무.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침묵하면 기망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방이 기망행위하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어설프지 않네. 예? 그래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의 착오와 110조 착오와 109조 오리지널 착오 같다 다르다? 다르다. 109조 착오는 아까 무슨 부분의 착오? 중요 착오면서 무슨 과실이 없어야? 중과실이 없어야. 근데 여기서는 꼭 조금의 착오라도 있으면 무슨 건 조금의 착오 있어요. 무슨 건 조금. 누구 때문에? 상대방.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의 착오는 동기상의 착오도 되고 동기가 동기상의 착오도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아까 109조에서는 동기가 표시되고 알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되고 요건 필요 없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상대방. 그치? 그게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되고 뭐가 발생하지 않아도 이런 거 가지고 내는 거지. 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읽어갖고 되는 게 아니고 무슨 템이 돼 있어야 된다. 시스템. 그치? 막 해갖고 뭐. 이제 이게 된 상태에서 책 읽어야 된다. 뭐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무슨적 불이익이 없어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그 다음 뭐 심지어는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 누구의 잘못을 훨씬 크게 본다? 빨리 상대방.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상대. 그래서 여기에서 착오는 심리.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심리. 그래서 무슨 적? 주관적. 이런 말 쓴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사기강박에서 객관적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로 오면 OX, X. 전부 다 무슨 적? 빨리! 주관적. 무슨 적? 주관적. 그치? 누구 입장에서 생각한다? 빨리? 표의자. 그치? 그래서 의사표시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요건. 요건을 가면 엄격화시킵니까? 완화시킵니까? 완화. 왜?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상대방. 그래서 심지어는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도 누구의 잘못을 훨씬 크게 취급한다? 상대방. 되겠습니까? 이런 게 돼요. 이게. 그 다음에 강박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이 표자에게 강박행위를 하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공포심. 이 공포심도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냐면 표자 입장에서 생각하네. 그 다음에 이 강박행위는 됐습니까? 실현 불가능한 행위도 실현 불가능해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예? 그냥 지나가는 말로 천벌받는다 했는데 표자가 내심적이고 소심한 사람이다. 쪼려서 의사표시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불가능해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이걸 실현 가능 유무는 묻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가능 유무는? 실현 가능 유무는? 뭐 하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강박이 되려면, 여러분, 특히 고소고발. 고 잘 나온다? 무슨, 뭐? 고소고발은 강박이 되려고 하면, 강박이 되려면 수단과 목적, 다시 뭐, 수단과 목적 두 개 모두가 됐습니까? 정당해야 강박이 되지 않고, 수단과 목적 둘 중에 어느 한 개가 뭐 하지 못하면 정당하지 못하면 위법성이 있고 뭐 어디에 해당한다? 강박이 될 수 있대요. 뭐가? 빨리 고소고발이 강박이 되지 않으려면 몇 개? 두 개. 무슨 두? 모두 정당해야 위법성이 없고 강박이 되지 않고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뭐 하지 못하면 정당하지 못하면 땅 지문에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뭐 하지 못하면 정당하지 못하면 고소고발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이거 요거.
그래서 여기서는 뭘 가지고 잘렸냐면 요거 가지고 잘렸는데 이게. 형법에서 사기는 형법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은 됐습니까? 뭐가 발생해야 되냐면 손해가 발생해야 되거든. 여러분 형법이 쉽겠습니까? 민법이 쉽겠습니까? 형법이 쉽다 이게. 누가 민법 쉽다. 여러분 그냥 그 저번에 이 전부 다 특징이 뭐냐고. 이걸 재산죄란다. 무슨 죄? 재산죄. 무슨 죄?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내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건 내 건데 누가? 남이 내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거. 가져가거나 내 재산에다 내 재산권을 뭐 한다? 침해. 하는데 근데 어쨌든 똑같이 재산죄인데 됐습니까? 요 재산죄인데 어쨌든 형법에서 뭐가 있어야 하면은 그게 있어야 되고 고의.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 무슨 영득? 불법 영득. 남 거를 누구로? 내 거. 그럼 요거는 불법 영득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 게 무슨 영득? 불법 영득 고의. 요 어쨌든 요 불법 영득 고의가 있어야 된다. 남 거를 누구로 한다? 내 거. 예, 이런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절도가, 어쨌든, 요거, 그래서 뭐가 발생하냐면, 재산제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면은, 재산권 침해하려면 뭐가 발생해야 되노? 손해가 발생해야 되거든. 뭐가 발생? 손해. 그지? 그러면 어쨌든, 요 강도는, 여러분, 절도하고 강도하고 어떻게 다뤄? 오, 좀 들었네. 맞다. 요거는 타인의 의사를 제압하고 하면 뭐? 강도. 타인의 의사를 제압하지 않고 하면 뭐? 절도. 해서 무슨 영덕? 불법 영덕. 남 거를 내 거로 하는 거지. 여러분, 그죠? 전철에서, 됐습니까? 전철에서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아가씨가 막 서 있다, 이게. 그럼 거기 혼이 빠졌는지, 소매치기, 소매치기는 절도거든. 소매치기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 아가씨의 혼이 빠져 있다는 거 안다, 모른다? 알지? 딱이죠? 그니까 있을 때, 그럼 소매치기는 아가씨 제발 오래 가라. 왜 오래 가야 이 사람이 거기에도 뭐가 빠져있지? 혼이 빠져있을 때 무슨 가락 두 개로? 손가락 두 개로 지갑을 살짝, 이건 무슨 쪽? 절도. 그치? 절도고. 그럼 요즘은 이제 타투 이런 거 있어갖고, 뭐, 가짜 문신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막 문신 있잖아요. 딱 지나가는데 아가씨가, 아가씨한테 어떤 남자가, 아가씨 10만 원만 줘. 아저씨 왜 줘요? 아저씨 내한테 맡겨. 아니, 달라면 주는 거지. 말이 많네. 아저씨 왜 줘요? 딱 하니까 우통을 확 벗으니까 용문신이 쫙 나오더라, 이게. 쪼려가지고 좋다, 이게. 그 뭐? 강도. 그치? 꼭 칼을 들어야 강도가 아니지, 이게. 타인의 의사를 제압하고 하면 뭐? 불법 영득 하면 뭐? 강도. 타인의 의사를 제압하지 않고 모르게 무슨 짝? 살짝 무슨 또? 절도. 하고, 근데 만약 그러면은 흉기, 2인 이상, 야간 하면은 뭐? 특수. 이렇게. 여러분, 현상수배 이렇게 딱 봤잖아요. 다 이런 게, 형법은 이런 규칙이 있거든. 흉기, 2인 이상, 야간. 그럼 뭐 그냥 내 혼자 때렸다 이건 단순한데 친구하고 같이 때렸다 특수폭행 이렇게 하는 거지. 몇 인 이상이니까. 그렇지. 되겠습니까? 이 딱 규칙이 있다고. 요건. 횡령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권한이 있는 자가 경리 아가씨. 경리 아가씨가 돈 가지고 있는 건 자기 겁니까? 사장 겁니까? 사장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경리 아가씨는 그 물건을 점유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맡겨놨으니까. 그걸 무슨 영덕, 불법 영덕, 무슨 꺽, 꿀꺽.
그걸 만약에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나이트클럽 가는데 써버렸다. 그거 뭐 횡령. 내 게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뭐 할 권한이 있는 자가, 점유할 권한이 있는 자가 무슨 형덕? 불법 형덕 하면 뭐 횡령. 그럼 배임은 저번에 했죠. 배임은 103조 하면서 했잖아. 배임. 뭐 있는 자가?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위반해서 행위 해가지고 됐습니까? 위반해서 뭐를 발생시키면 손해. 그걸 일단은 그래서 이게 재산제가, 재산제는 타인의, 요거는 손해가 발생했는데, 재산권 침해 또는 뭐 재산권 침해로 인해가지고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럼 이 사기죄는, 사기죄도 마찬가지지. 사기는 형법상의 사기도 똑같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표자가 뭐 착오에 빠져가지고 꼭 상대방한테 줄 필요 없다. 재물 또는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게 함으로 인해서 요 사람에게 뭐가 발생시켜야, 손해가 발생시켜야 사기죄가 된다. 형법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민법. 민법은 손해 발생하고 아무 관계 없고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적 상태에서 의사표시 됐다는 것 때문에 뭐 한다? 취소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까지 발생했다면, 손해까지 발생했다면 뭐 콩밥 먹일 수 있대. 이게 무슨 밥? 콩밥. 콩밥 먹이려면 뭐가 발생해야? 손해가 발생. 민법에서 취소하는 데는 손해 발생하고 아무 관계 없이, 손해가 뭐하지 않아도, 발생하지 않아도 뭐할 수 있지만, 취소할 수 있지만, 콩밥 먹이려면은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여기. 그래서 만약에 제3자에게 제공하게 해도 뭐, 콩밥 먹일 수 있다. 뭐만 발생했다면, 형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재산제이기 때문에 뭐가 발생해야 된다?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뭐가 발생? 손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잘 된다. 민법에서는 손해 발생하고 아무 관계 없다. 발생 안 해도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하면 무슨 밥? 콩밥. 요거 기본.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기본은 안 나온다니까. 안 나오고, 뭐를 가게 되냐면은, 요거 이제, 그러면 자, 잘 봐라. 상대방이 했다,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이게. 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취소하면은, 아까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하면 누가 불리해지노? 상대방이지. 그지? 그러면 준 거 돌려받고 없었던 거로 하면 누가 불리했다? 상대방. 그럼 이미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었거든, 취소하고. 그 다음 또 뭐, 기망행위가, 강방행위가, 불법행위가 승립하면,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한 개의 행위를 가지고 두 번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요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불법행위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취소 안 하는 경우, 뭐 안 하는 경우? 취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하면은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것도 무슨 적 경합? 선택적 경합. 이렇게 한대.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은 무슨 적 경합? 선택적 경합이고, 무슨 께? 함께 병존적으로 행사하면 뭐 X 잘 나온다. 요거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거고. 그러면 이제 시험은 뭘 가지고 출제하느냐 하면은, 누구? 제3자인 사기. 뭐에 한 사기? 갑을 두 명은 잘 안 낸다 했잖아요. 됐습니까? 뭐에 한 사기? 제3자인 사기 강박인데, 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인데, 그지? 그럼 갑이 을에게 가지고, 그럼 원래 기망행위는 누가 하노? 상대방이 해야지. 오리지널. 무슨 방 이외에? 상대방 이외 사람이 기망행위. 이걸 제3자라고 한다. 이게? 그럼 이걸 요 110조 2항인데, 2항에서 제3자는 아까 108조 통정에서 제3자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아까 통정에서는 무슨 운? 가장양도 통정 이후에, 가장양도 이후에 무슨 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야 무슨 자? 제3자인데, 요거는 누구 빼고? 당사자 빼고 제3자. 그래서 요 110조 2항 제3자는 통정에 있어 제3자보다 범위가 넓다 좁다? 빨리 넓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이 기망행위 해야 되는데 상대방 이외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하고 빨리 기망행위를 하고 자 잘 봐라 이게 표자가 뭐에 빠져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 어떻다 취소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요 상대방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선의 및 뭐다? 무과실로 아까 추정한 데 있잖아요.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제3자와 상대방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표자가 속았다. 속았다는 걸 가지고 취소하면 불리기 누구한테 돌아가노 빨리 상대방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비합리. 그래서 원칙 그런 경우는 누가 책임져야지 빨리 표의자 원칙 그대로 뭐다? 유효라는 말 안에는 무슨 방은 알고 무슨 방은 상대방은 모르고 있다. 근데 단 제3자의 기망행위를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취소하면 유리한 사람 빨리 표자가 취소하려면은 제3자의 기망행위를 무슨 방이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 하는 걸 뭐 한다? 입증. 누가? 표자. 결국 그러면은 제3자 사기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 유효 알고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이건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고 그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이지. 그러면 속았다. 속았다는 걸 가지고 취소하더라도 불리기 돌아갈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나 제3자 사기인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는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땡. 끝.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아까 우리 그 프린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아까 그죠? 사례 사기한 의사표시 사례 문제 찾습니까? 찾습니까? 예. 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임에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중개업자 병의 말에 속아 계약을 무한고 체결한 것이었고 됐습니까? 예. 매도인 을은 매수인 갑이 어떠한 용도로 그 토지를 사용한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갑은 중개업자 병의 사기를 이유로 토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예?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림 그려봐라, 그림 그려봐라. 어? 그렇지, 두부류. 아까 오늘 가르쳐 줬잖아요. 항상 두부류. 지금 누구? 병이 중개업자잖아 병이 갑 매도인 아니 매수인 누구 매도인 을 이렇잖아요 지금 제3자 사기잖아요 누구 제3자 사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구 매도인 을이 뭐 선의 및 뭐다 무과실이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고 이거는 뭐 선의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뭐다? 유효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 매도인이 악의 또는 뭐 과실이 있으면 요 매수인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매도인이 요 사람이 기망행위 한 사실을 뭐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누가 책임지고? 갑. 알고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입증 책임 누가 진다? 매수인 갑.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유사 사례. 무슨 사례? 유사 사례.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다. 변리사 시험인가? 하여튼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나온 건데. 갑은 빌라를 지어 분양하는 을에게 건축 자금을 뭐 했다? 빌려줬다. 누가 빌려줬습니까? 갑이 을에게. 그 후 갑은 을이 빌라를 지을 능력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되었다.
갑은 근데 을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어떤 사실을 숨기고 마치 빌라 분양이 정상적으로 뭐 이루어질 것처럼 누구를 기망하여 병을 모하여 기망하였다. 딱 이 나오니까 먹고 빨리 제3자 사기지. 그림 그려봐라. 표자는 누구고? 뭐라? 뭐라?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제3자, 표자, 무슨 방, 상대방. 그게 그려져야지. 그게 안 그려지면. 아까 이 오리지널은 당했다, 당한 사람은 무조건 표자, 상대방. 그래서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집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사기는 무조건 뭐 상, 이거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지. 왜? 법률에 한 사람이 기망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기망당한 사람이 무슨 자? 표자. 기망한 사람은 제3자, 기망당한 사람은 뭐? 표자. 나머지는 무슨 빵? 상대. 누가 당했노? 그렇지. 병이 표자지. 요거, 답이 뭐? 제3자. 어른, 아까 뭐, 돈 빌린 사람. 자기 돈 받으려고 지금. 이거 끝났네. 이거 그려지면 끝나잖아요. 되겠습니까? 병을 뭐 했다? 기망했다. 누가? 주어. 주어. 빨리. 둘째 줄 주어. 갑은. 갑은. 누가 기망했노? 갑은 병을 뭐 했다? 기망하였다. 됐습니까? 갑은 누구를 기망했다? 병을 기망. 이로 인해서 병은 을과 빌라 한 채 분양 계약을 채운 분양 대금 전액을 을에게 모아했으나 지급하였으나 빌라 분양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병이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아까 뭐 끝났네. 두부류 무슨 방이 상대방 을이 뭐 알고 있다 뭐 할 수 있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그럼 요거는 병은 을이 선의 및 뭐다 무과실 이면은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뭐 유효. 그 다음에 을이 악이 또는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갑은 뭐 할 수 있다. 아 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됐습니까? 취소할 수 있고 또 병은 누구에게 갑에게 불법행. 요 제3자 사기는 뭐 유효든 무효든 병은 갑에게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대. 됐으면 하고, 누구, 병은, 누구요? 갑에게 불법을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유무효 관계없이, 요 뭐, 유효든 취소든 관계없이 이렇게 할 수 있대. 되겠습니까? 해서 끝냅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갑니다.